오늘 특강인데 유니폼 입고 오셨어요? 못 내고 싶었어. 아 대구를 사랑하는 마음을. 네 대구. 지난번 이겼으니까. 오늘 이 특강 들으러 오셨는데 어떤 특강이 제일 기대되나요? 저는 이거 프로스포츠 이벤트 영상 컨텐츠. 두 분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세요? 제가 함께하는 유저들하고 해서 배리어 프리 활동이나 아니면 경기장에서 슈팅 운영 같은 거 할 때 먼저 지는 분들 지금 확인하고 경기 운영 할 때 자석이 안거나 플라스틱 교체해주거나. 아니 그 세 개 강의가 있잖아요. 그 중에서 제일 좀 듣고 싶었다 하는 부분이 있나요? 저는 그거 행사 기획한. 원래 저도 행사. 두 분 다 행사 쪽에 관심 많으신가요? 어떻게 관심 갖게 되신 거예요? 이번에 상필에서 활동 기획하면서 뭔가 좀 더 세부적으로 배워보고 싶다고 생각해요. 그 노트도 챙겨 오셨는데 이제 필기하시려고. 열심히 필기하려고 했어요. 여기 이 세 개 중에 좀 어떤 거에 관심 있으세요? 저는 영상. 여기 세 번째 프로스포츠 영상 컨텐츠 듣고 싶었어요. 아 원래 영상에 관심이 많으신가요? 네, 살짝 영상 찍는 것도 관심 있고 해서. 아 근데 사진 콘텐츠도 뭔가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럼 상상필드 하시면서도 좀 사진이나 영상 많이 촬영하셨나요? 경기장 들어가서 이제 선수들 사진이나 아니면 콘텐츠 그냥 짤막한 거 쇼츠 그런 거 찍어서. 스포츠의 과로를 채 구금 처리하며 다시 한번 말을 제대로 하면 생선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스포츠 사진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인 동작성으로 P 좋죠? 여성 영화 앞에 했어요. 네, 이 뭐라고? 사과를 모으기 위해 한 거예요. 네? 수박이라니까요. 뭐라고요? 사과죠. 자, 걸리면 커피 소개할까요? 뭐가 보이나요? 내포되어 있는 내용이 훨씬 더 좋아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적합한 사진. 원래 사진에 관심이 많으신가요? 네. 어떤 거 적으셨어요? 진짜 쓸데없는 거 다 적었어요. 관찰력이랑 사전 지식 그리고 판단력 이런 말씀해 주셔서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거 적었어요. 제가 사원했을 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본적이고 그라운드 오픈 이벤트 지금도 계속하고 있죠. 제가 시청자가 한강기간 방송사에서 말을 얻었다, 얻어서 안 된다. 근데 방송사는 사실 제가 전에 대거 팬들에게 어떤 이벤트를 선물할까요? 꼭 이벤트도 좋고 내가 뭐 사진 찍는 걸 끝나는 공개 이벤트도 좋고 다 좋아요. 뭐 그리시는 거예요? 여기 안에다가 잔디를. 네, 종이를 받자마자 바로 그리시나요? 평소에 이렇게 생각해 두신 건가요? 네. 항상 생각해 두고 하고. 원래 그 이벤트 기획에 관심이 많으세요? 아 그건 아닌데 제가 옛날에 다른 나라 여행 갔다가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서 대구의 도시도 활용해 보면 좋지 않을까 기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. 안 보는 줄 알고 다르신 거예요? 네, 부끄러워. 앞에서 뺏길까봐. 잘 모르는 팬분들을 위해서 개막 첫 경기에 피팅을 포함한 모든 선수를 전광판에 소개하자. 이거는 정말 문화의 제목. 그리고 영상편에서는 일단 자료를 찾아봤지만 그리고 지금 우리 북한에서는 상태가 없어요. 찾아낸 다음에 그 포인트를 중점으로 전반
일반적으로 이제 내용을 구성을 해요. 어떤 건 나레이션을 달고 어떤 거는 촬영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조율해서 아니면 자성 상속 어떻게 하면 자성 상속 항상 이렇게 대비를 해요. 대비를 해놓고 찍어요.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 약간 시점으로밖에 안 보이니까 이런 게 그,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또 필름 카메라처럼 그 레트로로 많이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. 그렇죠. 그것도 다 주제에 대한 걸 보여주려고 하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지만 이게 좀 강한 뭘 보여주고 싶어 레트로는 트렌드잖아요. 사실 트렌드는 돈이 아니에요. 상업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오늘 궁금증도 해결하셨는데요. 좀 어떠셨나요? 일단 너무 유익하게 제가 궁금했던 거 다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. 여기 있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스포츠 산업에 관심이 있을 텐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좀 더 이 스포츠 산업에 다가갈 수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된 것 같고 이러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분한테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싶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오케이, 됐겠죠.